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입니다. 야, 우리 이렇게 데디몽키, 블루몽키, 레드몽키가 한 자리에 모인 지가 굉장히 이 방송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지금 2021년 1월 1일이죠? 예, 바로 새해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는 촬영이라서 지금 예, 30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 그리고 몽키 테니스 이 팬 여러분들께 2021년 브리핑, 그 다음 2020년도에 저희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예,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 데데몽키님은 2020년이 그렇게 또 뜨디는 그런 예, 날이 많았다고 했는데 네. 뭐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이런 뜻깊은 것도 있고 저희가 꿈꾸는 이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보람된 한 해를 보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2021년에 대한 몽키 테니스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020년도가 몽키 테니스의 목표로 한 걸음 이제 출발을 했다면 네. 발을 떼었다면 2021년도는 목표로 가는 저희들의 이 발걸음에 뭐 좀 성과가 좀 있지 않아야 되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 2021년에는 그래도 성과가 나야 되는 게 좀 있죠. 우리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네. 창단한 몽키 테니스 팀, 네. 동호인 팀들도 지금 많은 발전이 지금 있고 그죠? 예. 예. 그분들의 이제 또 이 실력 향상 그리고 성적 예. 네,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이거 이 말이 다마가 네, 농담이 늘어가지고 테니스에서 기한 죽는 법 이런 게 이런 게 좀 많이 늘어가지고 좀 곤란합니다. 네, 맞아요. 그 몇 분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근데 실력이 늘어야 이것도 늘고. 아 맞아요. 그죠? 자신감이 생기니까. 네,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이 여유가 있어야 또 코트장 안에서 큰 소리 치죠. 네. 네. 그래서 그 몽키 테니스 팀의 성적도 있고. 그 다음 또 우리 데디몽키가 직접 또 지금 지도하고 있는 그런 또 테니스 유소년 선수들이죠. 네. 네, 선수들도 네, 공개는 하지 않지만 그 선수들의 또 올해도 입상을 한번 했어요. 그죠? 네. 많이 했죠. 네. 네. 많이 했나요? 한 번이 아니고. 선수가 몇 명 있으니까. 네, 그 선수들 뭐 이름을 밝히기 힘들어서. 네, 그렇죠. 네, 많은 성과를 이뤘죠. 네.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또 몽키 테니스 아카데미 혹은 몽키 테니스 쿨에서 저희가 이제 또 추진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저희 몽키 테니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몽키님? 우리 캡틴으로서 네. 그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몽키 테니스의 최종 목적은 세계적인 ATP 선수, 세계적인 선수를 만드는 것이 예. 네. 저희의 최종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카데미 설립이 우선이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밑거름 역할들을 이때까지 예, 차근차근 해왔던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저희 테니상에서도 그렇고 데디몽키 테니상에서도 그렇고 유소년 초등학교 그다음 초등학생 그리고 뭐 유아부터 퍼니 테니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지금 4-5년째 지금 계속 그런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뭐 아카데미를 뭐 창설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난관이 많죠. 네네. 네, 뭐 이 대구 시와도 또 이 또 협조를 또 협조가 좀 있어야 되고 네. 스폰서도 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저희의 네. 이런 생각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그죠? 우리가 우리한테 배우고 있는 우리를 우리한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빨리 이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죠? 그 선수들을 네. 위해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네. 살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데디몽키가 2020년에는 그렇게 좀 뭔가 밑거름 역할들이 너무 잘 된 것 같다고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블루몽키님은 2021년도에 지금 이제 퍼니 우리 또 어린이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의 그런 지금 일반 아이들이죠, 그죠? 선수는 네, 아니고 네. 일반 아이들의 그런 그 팀장으로 지금 역할을 맡고 지금 2년째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년에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포니테일에서 굉장히 회원들이 많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거의 네. 뭐 풀이죠. 티어가 네, 거의 네. 다 가득 찼는데 뭐 지금도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잘 짜서 아이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말 그대로 퍼니 테니스 즐기면서 테니스를 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몽키 테니스의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뭐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뭘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2021년에는 또 저희가 또 생각했던 그런 또 뭐 엑스플레이어 레슨 혹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1월에는 우리 몽키 테니스 팀 훈련 영상을 네, 조금씩 네,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몽키 테니스 예전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